사실 이번 미래별에서 좀 운이 좀 많이 따랐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첫 판부터 쉬웠던 판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지금 바둑판이 보이시죠? 네. 그 단수 장면이 여기보단 좀 뒤로 가야, 아니, 앞으로 가야 되나? 그 전이요? 단수 네. 치고 보니까 상변 늘었을 때는 약간 편한 형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어. 그 아, 전. 이 자리군요. 여기 33 뛰어들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나 여기서 단수 치고, 한 칸을 실전에 뛰고, 이제 이렇게 돼서는 이땐 좀 편하다. 네, 저는 약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박상희 선수가 궁금하네요. 박상희 선수는 이때 어떻게 형세를 보고 계셨나요? 최소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네. 그쵸. 저도 보기에도 박상희 선수가 나쁜 표정은 아니었어요, 네. 이때. 예. 역시 그런, 서로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박상희 선수가 이제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짚었던 곳이, 이 장면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날일자로 간수로 먼저 입구자를 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임 선수? 이 자리였죠? 정확히 의도는 없는데 일단 실전보다는 네, 무조건 해놓는 게 나은 것 같았어요 일단. 여기를 받아주면 그때 손을 빼고요. 네. 그러면 실전과 같은 진행이 됐을 때 득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박상현 선수한테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실전에 진행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실전 이걸 늘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곳이긴 한데, 이거를 손을 빼고 좌변을 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가요? 계속 고민하다가 뭐가 큰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일단 넣은 거라서 그럼 이 좌변은 지금 다시 두라고 해도 이 자리 두나요? 어렵군요. 네, 굉장히 어려운 곳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유민 씨가 궁금한 게 있다고 네, 하셨죠? 저는 박하민 선수에게 좀 질문을 다시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밀어 가셨잖아요. 네. 사실 해설실에서는 이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뭐 준비된 수였던 거예요? 어떤가요? 아니, 준비된 순 아니고 그냥 맞게 되면은 백이 그 자리에 두고 네, 여기를 두는 상면 거. 네, 날짜 가서 다 집이 되는 게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네, 지금은 충분히 둘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고 뒀는데 실전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게, 요는 워낙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미는 수 자체가 잘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혹시 뭐 전에 뭐 도봤다던가, 아니면 인공지능과 같이 연구할 때뭐 인공지능 이런 수를 뒀다던가, 뭐 이런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던 순가요? 뭐 배석은 다르겠지만 좀 네. 네 거기 찌르고 막는 걸본 적이 있어서 네 실전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역시, 네. 역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답게, 그런 교감이 좀 있었군요. 자, 여기서 박상진 선수는 이수를 당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도 인공지능에서 본 수라서 네. 딱히 뭐 이상한 수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사실 굉장히 장고를 하다 고심 끝에 여기 실전에 받아줬거든요. 이걸 젖혀놓고 넌 받아주었는데. 이긴 게 엄청 이상한 것 그쵸.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은. 우변에 무조건 늘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요? 네. 우변에 늘었으면 저쪽이요? 그래도 만만치 선수가 않았을 것 같은데. 되는. 지금 이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여기 느는 자리. 이곳이요? 네. 확실히 박하민 선수가 거기를 젖히고 네, 나서부터는 그렇습니다. 형세가 계속해서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엄청 고심을 하다가 이었어요, 사실은, 실전에. 네. 후회가 지금 많이 되는 모습 같은데. 무조건 늘었어. 그게 제일 후회해야 되는 네, 늘면은 뭐 만약에 받게 되면요? 그때 이어도 여기는 어차피 두어도 있는 게 정수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두면 이으려고 하긴 했었어요. 이었을 때는 어떤 참고도를 그렸을까요?
입고 그냥 흙이 세 칸 벌리고. 어, 그냥 받아주고요. 이렇게 벌리고 여기는 눈목자인가요? 네, 눈목자네. 아, 이렇게. 그런데 박하민 선수가 그냥 받아주지 않았죠. 네, 실전에는 좀 달랐죠. 확실히 두 선수 모두 좌변을 손을 빼고 있어서 좌변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네, 박하민 선수는 사실 이 바둑에서 그러니까 네. 좀 그 뭐랄까요 이제는 좀 이거 이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던 장면은 어느 장면일까요? 상변을 선수로 처리하고 네 좌변 나 눈목자와 갈 때는 네. 거의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곳에서 뛰어들어서 네. 아, 선수 잡고 눈목자 가서는 박상현 선수 이곳에서도요. 저희가 보기에는 흙이 백이 후수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는 네.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네. 이때 어차피 나쁘다 생각해가지고 아, 그냥 실전에 보면은 이걸 붙이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국 눈목자까지 가는 진행. 뭐 박상진 선수는 그냥 꽉 이었을 때부터 거의 패착이라고 보고 있었네요. 우변저 치는 걸 순간 깜빡해가지고 사실. 아, 여기 아, 2단저 치는 자리요? 네. 이 자리. 아, 그쪽을 좀 놓치고 있었군요. 네. 넘어가서는 네, 진 것 같아요, 거의. 네, 박하민 선수 그렇다면 일단 좌변에 벌리지 않고 바로 상변으로 턱 밑까지 붙여갔잖아요. 네. 네, 거기 그 수 말고 그냥 벌렸을 때는 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바짝 다가갔을까요? 아, 이 장면이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때는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냥 벌리게 되면은 백이 눈목자 갔을 때 흙이 그 전에 찌른 게 네, 득이 없는 형태였던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좀 더 활용을 네, 하기 위해서 네 강력하게 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뭐 바둑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바둑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두 선수 모두에게 이건 공통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이기는지 성적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좋은데 누가 먼저 대답할까요? 박상진 선수가 먼저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요즘 이렇게 굉장히 성적이 좋은 이유 비밀인가요? 그래도 뭔가 좀 미래별 우승한 다음부터는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특별히 뭐 어떤 공부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건 없나요? 네, 계속 그냥 인공지능 봐도 계속 나쁘고 있고요. 딱히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얘기 들어보면 비결이 별로 없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네.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박하민 선수도 궁금한데 사실 박하민 선수는 연승 비결이 뭔가요? 사실 항상 연승은 별로 네,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네, 그냥 한 판 한 판 네, 집중하는데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박하민 선수가 제2회 대회 준우승자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대국은 사실 박하민 선수가 가져가게 된다면 왕중왕전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만 박상진 선수가 가져가게 된다면 네. 박하민 선수는 또 준우승에 머물기 때문에 오늘 대국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셨나요? 대국 전에요. 네, 좀... 그 전에 미래별에서 좀 많이 준우승도 했었고, 네, 좀 마지막에 좀 계속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일단 결승 상태가 그래도 일단 최근에 너무 기세가 좋고 네, 잘 두는 친구라 그렇게 뭐 부담 갖고 두진 않았고요. 좀 네, 더 오히려 편하게 네, 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박하민 선수의 제가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네. 사실 뭐 부담스러운 대국이다라고 느꼈을 때 모든 선수가 인공지능보다는 못 두지 않냐. 그래서 좀 그렇죠. 오히려 편하게 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 인터뷰는 본 적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박하민 선수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좀 상위 랭커들하고 두었을 때도 전에보단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둔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또 같은 마음인가요?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뭐랄까요. 좀, 강차 프리미엄이라는 게 좀, 네.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은 신예 기사들이 사실 원래, 초일류 기사들하고 좀 두면은 좀 주눅, 네. 처음엔 들었었는데, 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좀, 네. 자신감을 갖고, 네. 더둘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좀 인공지능이 좋다. 혜택을 좀 받았다. 얘기 같습니다. 네. 예, 두 선수가 근데 이제 딱 일주일 후죠? 예, 또한번더 둬야 합니다. 한번더 만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그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박상진 선수부터 예, 이제 왕주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다른 건 없고 뭐늘 일단 평소대로 일단 네, 공부할 것 같고요. 오늘 대국도 검토를 해봐야겠죠? 네, 끝나고. 당연히 해봐야죠. 좀 아쉬운 것이 좀 많긴 한데 네. 다음번엔 좀더 신중하게 둬야 될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하민 선수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미래의별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네, 좀 더, 각오가 남다르고요. 네. 왕중왕전에서도 쉽진 않겠지만, 네. 열심히 해서, 네. 또 우승을, 네,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